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신년주일을 맞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송년주일이에요. 1년이 갔습니다. 이렇게 70분, 80분이 지나가면 인생이 다 끝이 나는 겁니다. 네, 천하범사의 때가 있지요. 그래서 신년주일이 있으면 송년주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지요. 정권도 집권할 때가 있으면 나중에 또 내려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제법 있었는데 끝이 좋은 대통령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불행하게도 전직 두 대통령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가둬놓고 자기는 잘해보겠다고 멋지게 출발했는데, 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지난 역사를 교훈 삼아서 고쳐 잘해서 이제 대통령이 대무에 불행해지지 않는 성공하는 대통령, 보다 성숙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도 인생 전체를 계산할 때가 있고, 우리가 주님 부름 받아 주님 앞에 서거나 주님이 만행의 왕으로 다시 재림할 때가 우리 인생 전체를 계산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잘 준비하도록 곳곳에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중에 오늘 것과 비슷한 것이 두 가지 내용인데, 하나는 우리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지요. 차이점은 그는 달란트고이는 머나입니다. 거기는 종들에게 다섯 둘 하나를 주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열 종들에게 골고루 한 머나씩을 줬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근데 특히 오늘 이 내용을 또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런 차이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을 보내시다가 이제 십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능력, 번뜩이는 지혜를 보았던 제자들, 다른 무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제 임할 때인 줄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 같은 왕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 교훈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왕이 헤롯 왕이었지요. 이 헤롯 대왕은 안티파, 그리고 아켈라오, 빌립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나중에 죽기 전에 세 아들에게 그 나라를 서로 나누어서 통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켈라오가 아버지 왕위를 자기가 계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로마로 간 겁니다. 그 당시 그곳이 로마 식민지니까 로마 황제로부터 그 왕위의 군인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로마로 갔어요. 요즘같이 교통이 편리할 때가 아니니까 로마로 한번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 갔는데 거기서 난 유대인들이 50명의 별도 사절단을 로마 황제에게 보냅니다. 이유는 아켈라오가 왕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유는 그가 너무 포악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켈라오는 그 왕위를 계승받지 못하고 유대와 사마리아 통치권만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절반만 승원한 거죠. 그런데 돌아와가지고는 자기가 왕됨을
방해했던 유대인들이 괘씸해 가지고 8천 명이나 되는 확살시켰습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가면서 종들 열을 불러서 한문화시를 맡겼다. 그러면서 돌아오기까지 장사를 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역사적 교훈을 배경으로 깔고 있으면서 우리가 인생의 결산할 때를 염두에 두고 잘 준비해라. 예수님도 지금 당장 하느님 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나중에 다시 왕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할 거다. 예, 그때를 잘 준비해라. 그런 뜻으로 교훈을 하신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내용에 더 이상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곳에서 결국 나중에 돌아와서 결산할 때, 예, 어떤 종은 착한 종이 되고 어떤 종은 악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착한 종과 악한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나는 어느 쪽인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므로 한 해를 네, 회고하고 또 회개를 회개하고 결산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새롭게 다짐한다면 의미는 속는 줄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목을 따라 합시다. 착한 종과 악한 종. 착한 종과 악한 종. 예. 어떤 사람이 착한 종이든 어떤 악한 종이 되었는가. 먼저 착한 종은요. 착한 종은 주인의 뜻을 자기 뜻, 자기 생각보다도 더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었겠지만은 그걸 접어두고 주인의 뜻대로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한 겁니다. 이것은 겸손이요, 순종이요, 충성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착한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악한 종은 주인의 뜻보다도 자기 뜻, 자기 생각이 더 앞섰습니다. 주인의 뜻은 왕위를 받아올 거고 그때까지 장사하라는 것이 주인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뜻은 자기 뜻하고 달랐습니다. 자기 생각하고 달랐습니다. 그 주인의 뜻보다도 자기 뜻, 자기 생각이 더 앞선 겁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겁니다. 순종의 배후에는 겸손이 있고 불순종의 배후에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악한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경우 하나님 말씀과 현실, 내 뜻, 내 생각 이것의 차이가 있을 때 어느 쪽 우선으로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나는 부산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광주로 가라고 하면 나 뜻보다 하나님 뜻이 우선이라 내 뜻을 접고 광주로 가면은 그는 착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부산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광주로 가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왜 광주입니까? 이래서 광주 가면 안 되는데요. 이래서 부산 가야 되는데요. 나 광주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자기 고집을 피우면 악한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은 틀릴 수 있어도 나는 틀릴 수가 없다는 자기 교만인 거예요. 주님의 뜻을 자기 뜻보다도 앞세우는 사람은 나는 틀릴 수 있어도 주님은 틀릴 수가 없다는 겸손인 겁니다. 우리 신앙 이곳에서 확인 나누지는 겁니다. 언제나 내 뜻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 뜻이 앞서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착한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이 땅에 살면서 냈던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겸손히 순종해 삶으로 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한 종은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올 것을 원하고 믿었습니다.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갔는데 이 귀인, 이 주인이 바로 예수를 나타내고 한 문화지 받은 종들은 우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들은 주인이 왕이 돼서 돌아오는 것을 원하고 믿었습니다. 주인을 사랑했단 말이죠. 그리고 믿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주인의 뜻대로 열심히 장사한 겁니다. 돌아올 때 부끄럼 당하지 않으려고, 돌아올 때 뭔가 주인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런데 약한 종들은 주인이 왕이 되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 돌아올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하나님 법에 착한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이용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면 그건 악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승결교단은 중생, 승결, 신유, 재림 네 가지 중요한 교리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사중복위로 말합니다. 순복음교회는 이곳에다 축복과 단어 더 얹어서 오중복음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재림, 주님이 왕으로 다시 오신다, 그걸 우리가 믿습니다. 일제시대에 우리가 그 재림 이 교리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고 우리 교단이 폐쇄까지 되었습니다. 아니, 일본 천황이 왕인데 무슨 다시 왕이 오신다고 하느냐. 그런 겁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요,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재림하시면 그 인생의 총결산날이 되는 거고, 또 주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지 않아도 오기 전이라도 주님이 날 부르면 나는 주님 앞에 서서 결산이 되는 겁니다. 인생 한 번 죽는 정한이 있죠.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에 관심을 두고 또 주님이 날 부를 때를 관심을 두고 준비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 착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죽음에 관심도 없고 오직 이 땅에서 오랫동안 건강에 산데만 관심 두고 주의 재림에는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면 결국 악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단 한 번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텐데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일점이라도 변함이 없고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없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약속대로 때가 되면 다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할 줄을 믿고 또 그 전일지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면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참으로 주님 만날 날을 늘 준비하며 살아 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죽음을 염두에 두고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 총 결산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가 바로 착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요, 이 착한 종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습니다. 예, 주인이 장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해보자 한번 해보자 하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과감하게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종들은 부정의 사울 가졌습니다. 나는 경험도 없는데, 사위꾼도 덕실거리는데, 나는 할 줄도 모르는데, 미친간 달리면 어떡하지? 이런저런 많은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생각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염려근심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미친간 달리면 어떡해? 주인이 무슨 사람인데? 그때 내가 어떡하지? 하여튼 생각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염려근심을 본이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럼 결국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 염려 근심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는 뜻대로 살면 좋은 결과 있을 거다, 하나님 책임질 거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그가 승리하는 성도, 착한 종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쉽게 간단히 생각하면 되는데 너무 생각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살고 앞날 어떻게 되고 내 장래는 어떻게 되고 내 노후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뭘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것저것 다 염려 끌어안고 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고 착한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인생 한치 앞을 모릅니다. 우리 1초의 앞일을 모르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내 책임져 줄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거 없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분이 날 위해서 죽어도 주셨는데 오죽 알아서 잘해주겠느냐 믿음 가지고 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 가지고 살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 착한 종들이 다 되고 승리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착한 종들은 기회를 중시해서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자, 주인이 한 문화를 맡기면서 장사라. 한 문화는 어른 약 100일의 품삯에 해당됩니다.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약 1000만 원 정도 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주인이 나한테 맡겼다. 날 믿고 맡겼다. 내가 주인에게 뭔가 내 성실함을, 내가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뭔가 내가 믿을 수 있는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기회를 놓지 않고 붙들어서 열심히 장사한 겁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요 세리장인데 요즘 말로 하면 세관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전학한대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병도 고치고 귀도 쫓아내고 지혜가 번뜩 말씀도 하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그 예수 보고 싶은 거예요. 기회는 이때다. 꼭 보자. 보통 사람들은 지나가는 모양이다. 그리고 끝날 텐데 자기는 꼭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려고 하는데 보니까 사람이 많아가지고 자기는 키가 작아서 더더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보고 싶은데 안 되구나. 아이고 어쩔 수 없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그렇게 넘긴 것이 아니고 이 어른이 세관장이란 신분이 있는 사람이 쥐가 있는 사람이 뽕나무 올라간 거예요. 아기가 뽕나무 올라가서는 뭐 별 문제 아니지만은 이런 쥐기가 있고 어른이 뽕나무 올라가서 보겠다고 그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놓지 않아. 예수님께서 그 밑에 나갔다가 그 마음을 다 읽으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리라. 그래서 결국 삭개오는 구원을 받은 그는 놀라운 승리를 이룹니다. 기회를 잘 보자. 예수님
십자 못 박아 죽을 때 오른편 왼편에 강도가 같이 못 박아 죽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지요. 내가 메시아냐? 그 누구부터 구원해 봐라. 그런데 옆에 강도는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벌을 받거니와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하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되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구원이 약속받은 거예요. 그는 그 천지의 길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생기된 겁니다. 근데 옆에 강도는 천지의 그 구원의 길을 놓쳐버린 거죠. 우리가요 기회는 때를 따라 오는데 항상 언제나 오는 것만 아닙니다. 왔을 때 잡아야 돼요. 그래서 기회는 사자 무리처럼 왔다가 뱀 꼬리처럼 빠져나갑니다. 지나고 나면 붙잡기 어려워요. 앞에 올 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한 종들은 그 기회를 붙잡아서 열심히 장사한 겁니다. 그런데 악한 종들은 그 기회를 소홀히 여기고 결국은 그 기회를 상처받은 겁니다. 그까지 그 뭐 그게 뭐라고 대수라고 그러면서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에서 멋지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기회를 붙잡고 잘 활용하여 하나님 앞에 더 점수 많이 얻고 더 승리하는 착한 종들 지혜로운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착한 종들은요 이익을 남긴 종들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주인이 왕위를 받아왔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주님도 언젠가 재림주로 만왕의 왕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결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종은 주여 당신이 주신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서 착한 종아 내가 자기네를 충성했으니 너는 열 골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노라. 착한 종은 칭찬도 좋은데 열 골 다스리는 상금을 주는 거예요. 그는 상급은 상상도 못해서 상급. 로마서 보게 되면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광은 우리가 받은 이 땅에서 받은 고난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착한 종으로 살면 하나님의 보상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보상이다. 상급이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놀랐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들은 남긴 이익이 다 자기들의 그동안의 수고, 희생, 충성, 순종, 겸손, 주님을 향한 사랑, 믿음을 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말이 필요 없어요. 한 문화로 열을 만들었습니다. 한 문화로 탓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악한 종은 한 문화를 가져와서 당신의 한 문화를 내 수건에 쌓아두었나이다. 요금니다. 그때 주인이 약한 종아 왕입니다. 약한 종아 왕으로부터 악한 종아 되면 그 끝입니다. 약한 종은 남긴 게 아니라 손에 끼친 종입니다. 왜 손에 끼쳤습니까? 한 문화를 도로 주는데 무슨 손에 끼친 겁니까? 주인이 그럽니다. 그러려면 내가 은행에 맡긴 이자까지 받을 거 아니냐? 내 은행에 맡기면 이자까지 받는 건 몰라서 내게 맡긴 줄 아느냐? 너에게 맡긴 것은 은행 이자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기대하고 내게 맡겼다. 그런데 너는 적어도 은행 이자를 손에 끼친 거다. 주인한테 이익을 남겨도 아니고 손에 끼치냐입니다. 그 악한 종이 된 겁니다. 그러면 끌어내 죽이라! 예. 형벌에 처하는 거. 그는 주인한테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고 주인을 거역한 자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주인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는데 열심히 장사했는데 사기당하고 운이 나빠가지고
빈손으로 왔다 할지라도 주인이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지 않을 겁니다. 너는 최선을 다했는데 세상이 너무 악했구나. 수고 많았다. 그러면서 주인의 칭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주인의 뜻을 거역한 거예요. 그것이 더 무서운 죄입니다. 그 결과가 주인의 손에 끼친 거예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이런저런 달란트나 문화를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것을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줄 때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익을 남기를 기대한다.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교회 부흥에 힘 받으려고 직분자를 세우지, 교회 부흥에 방해꾼을 만들고 직분자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직분자든 그를 막고 충성해서 교회 부흥에 힘이 되고 목회자의 힘이 되고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되고 하는 게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하는 그 이익을 많이 남기는 종들도 있고요. 어떤 종들은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전도의 문을 막고 교회 부흥의 방해꾼이 되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만 기쁘게 하고. 그리고 이 악한 종은 남긴 것이 없으니까 그걸 변명하기 위해서 많은 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 충성으로 하나님을 하는 건데 순종, 충성, 희생, 살아나지 않고 말로서 때우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말꾼이 많으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다. 말꾼은 적고 일꾼이 많은 교회가 부흥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로 때우는 말꾼 되지 말고 열심히 순종하고 일해서 이익을 남겨드리는 착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착한 종들은 칭찬과 상급을 받고 악한 종들은 책망과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익을 남긴 종들은 칭찬에다가 상급이고 이익을 남기지 않은 악한 종들은 책망에다가 형벌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거나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도 이 겔산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아무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한 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한 해가 될 수 있지만 그때는 우리에게 다시 돌이키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끝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나는 저는 1년 동안 부족하지만 주의 은혜로 그저 착한 종의 삶을 살려고 나름대로 애써왔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건 주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복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종들이 많지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칭찬받고 상급받을 종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시고 새해는 계속해서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려 했지만 나는 착한 종이란 측면보다도 악한 종이란 쪽에 요소들이 더 많아 그런 생각이 들거들라. 나는 틀렸다. 절망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 들고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착한 종, 충성스러운 종, 지혜로운 종이라기보다도 악한 종, 미련한 종, 부추한 종으로 산 것이 너무 많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지난 1년 그랬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새는 내가 고쳐서 더 잘하고 고쳐서 정말 착한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다짐으로 이해를 보내고 새를 맞이한다면 여러분에게 영원한 승자가 되는 영원한 정말 상급을 받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마지막 결산대 앞에 서서서 착한 종이라는 책망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다 악한 종이라는 책망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다 착한 종이라는 칭찬만 받고 상급만 받는 최후의 승리자 영원한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